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난방의 계절이 돌아왔죠. 이제 제법 아침 저녁을 쌀쌀하고 아침 저녁으로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는 예전에 뭐 어떤 지금 10월달인데 아직까지 뭐 난방을 하기가 애매모호한 시기긴 해요. 근데 그래도 아침 저녁 쌀쌀하니까 난방을 해야 되고 이제 보일러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 온돌 문화에서 바닥이 뜨끈뜨끈해야 어쨌든 잠도 잘 오고 또 하루의 피로도 풀 수가 있죠. 그런데 바닥이 따뜻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생도 이것만 따라하면 난방배관 청소를 할 수 있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제발 영상으로만 참고하시고 전화나 문자 이런 문의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측에 보이는 게 제가 만들어서 예전에 뭐 이벤트로 상품도 드리고 제가 만들었던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저는 진짜 제가 알아듣기 쉽게 다 설명도 해드렸고 들어간 부속 이름까지 다 제가 설명란에 다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했으면 그 다음은 나머지는 이제 다 응용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전화 주시고 문의 주시고 너무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삭제했던 영상이 있고, 그리고 제가 뭘 올려드리면 기본적으로 영상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다 보지도 않고 전화 주시고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관련돼서 문의 전화는 안 받습니다. 영상으로만 참고하세요. 그 정도로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난방을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난방을 하지 않는 동안 그 난방수가 이제 고착이 되고 아무튼 이제 슬러지가 쌓이게 되고 난방이 순환이 잘 안 되면 바닥이 따뜻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혈액순환하고 똑같습니다. 이 물이 잘 돌아야 우리 몸이 피가 잘 돌아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난방 배관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잘 돌아야지, 깨끗한 물이 잘 돌아야지, 탁한 이런 슬러지가 가득한 난방수들은 순환도 잘 안 될 뿐더러 열을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 온도가 깨끗한 물이 예를 들어 100도가 올라간다면 그런 탁한 물들은 100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율이 많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난방 배관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업체를 부르지 않고도 셀프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집에서. 그것은 뭐냐, 우리 수도, 일반 수도, 직수, 이 수도 꼭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돗물만 있어도 난방 배관 청소가 다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직수로 난방 배관 청소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만든 요 청소기로 또 청소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단 이 직수로만, 이게 없다고 가정하고 직수로만 난방배관 청소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정집에 이제 가스보일러와 기름보일러의 차이가 이제 분배기가 구경 차이가 있습니다. 가스보일러는 20A, 그 다음에 기름보일러는 대개 보면 25, 심야보일러도 25, 32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분배기는 웬만하면은 이제 난방을 하는 곳에는 다 있어요. 뭐 간혹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없는 경우도 있으나 웬만하면 다 있어요. 웬만하면 요 분배기는 내가 난방을 한다면 다 있습니다. 심야 저기 온돌, 심야 전기 온돌이 아닌 이상 난방수로 돌아가는 난방 배관에는 요 분배기가 다 있습니다. 어느 가정집이나 다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요거 샘플로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게 이제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로 옆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다 똑같아요. 똑같고 요걸로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캡을 막을 수가 있어서 이제 방향을 바꿀 때 이제 쓸 수 있는 양방향인데, 뭐 한쪽 방향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면, 우선 먼저
이 분배기가 있을 때 보일러를 돌렸을 때 보일러를 돌렸을 때이이 저기 분배기를 만졌을 때 이제 위아래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뜨거운 쪽이 공구관이고 미지근한 쪽이 환수관이에요. 근데 원래 공구관은 환수관은 이렇게 밸브가 달리고 에어백이 달린 쪽이 환수관이 연결이 돼야 되고 뜨거운 쪽 공구관은 이 밸브가 없는 쪽이 공구관이 돼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에 만졌을 때 밸브가 달린 쪽이 뜨겁고 밸브가 없는 쪽이 저기 뭐야 미지근하다 그러면 반대로 원래 바꿔줘야 돼요. 요거를 왜 그러냐면 공구관에는 바로 이제 우리가 열원에서 식기를 하면 탕에서 열탕에서 물을 끓인 뜨거운 물을 보내주는 건데 펌프라든가 이런 밸브들은 다 한수관 쪽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로 이렇게 고온으로 되게 보면 이런 밸브들이 자주 망가지는 집들이 보면 공구관에 연결돼 있어요. 되게 환수관에 연결된 데는 이 밸브들도 그렇게 빨리 노후가 되지 않아요. 예. 심야 뭐야 저기 저 뭐야 수납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납 펌프도 잘 고장 나는 집들이 보면 공구관에 연결돼 있어요. 공구관에. 그래서 공구관은 뜨겁기 때문에 이런 설비 이런 밸브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수납 펌프라든가 이런 거는 공구관이 아니라 환수관 쪽에 연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밸브들 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에어백이 밸브 쪽도 환수관에서 빼주는 거예요. 공구관에서 빼주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마 보일러 배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예요. 대개 보면 분배기에 그럼 그쪽을 예를 들어서 보일러 쪽에서 풀어도 되지만 지금은 제가 분배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분배기 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보일러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다 풀릅니다. 풀어서 빼놓으시고 요게 가스 보일러는 20A, 그다음에 기름 보일러는 25A예요. 대개 보면 그래서 지금 요거는 기름 보일러 용이라서 25A라 일단은 25A짜리 25에 15짜리 부싱을 써줍니다. 일단은 만약에 20짜리면 20에 15짜리 부싱을 써주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부싱을 껴주고 그 다음에 엑셀 나비밸브 엑셀용 볼밸브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과정을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해주고 요거는 이제 16mm 편사 호스라는 거예요. 요 안에 이제 저기 이 섬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 좋아요. 요것도 압력 7kg까지는 버팁니다. 웬만한 가정용에서는 뭐 터질 일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직수로만 내가 내 집에 이 직수로 내 집에 들어오는 수도로만 난방수를 교체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시면 이제 공구관이죠. 여기가 공구관. 청소할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에어백이 할땐 중요하기 때문에 공구관 쪽에 연결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청소뿐만 아니라 에어백기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나면 아마 에어백기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구관 쪽에 일단 직수가 들어온 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꽉 조이질 않겠습니다. 과정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은 공급이 됐으니까 환수제니까 이게 퇴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즉 배관 안에 있는 물이 나가는 쪽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수 쪽에 하수 배관 하수 저런 욕실이면 욕실에 있다 아니면 주방에 있다 어쨌든 간에 주방 싱크대 배관으로 연결을 해주든지 아니면 욕실에 있으면 욕실 하수구 쪽으로 연결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보일러실 전용 보일러실에 있다 그러면 뭐 야외로 노출을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도 열어주고 열어준 다음에 자 보시면 한꺼번에 이건 4구짜리지만 뭐 5구짜리도 있을 거고 3구짜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6구 7구 다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배관을 청소할 배관을 배관의 라인에 밸브를 하나만 일단 열어놓습니다. 다 잠근 상태에 열지 마세요. 아마 압이 걸리니까
일단은 하나는 열어놓고 나머지는 다 닫은 상태에서 하나씩 요거는 이제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잘라서 놓은 거고 보통 다 이렇게 연결이 됐을 거예요. 한 라인에 보통 한 놀, 뭐 80m 아니면 100m 이렇게 아마 다 길게는 100m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길게 되면 또 에어가 잘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80m에서 100m 보통 이낼 겁니다. 예, 난방 배관이. 그래서 똑같습니다. 내 집에. 그래서 이제 직수를 엽니다. 이 직수를 열어서 직수가 열면 참고로 제가 이걸 안 잠궜네요. 예. 이거를 잠궈 놓지도 않고 했네. 예, 아무튼 요거를 일단은 다 잠궈 놓고 할게요. 예. 잠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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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찬가지로 일단은 다 잠그고 아까 제가 가조림만 해놔가지고 다 조여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나 보네. 이렇게 또 잠궈주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 밸브만 교체를 의뢰하시는 분이 있는데 분배기 교체가 원활한 곳에는 밸브만 따로 교체할 바에는 분배기 전체를 교체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밸브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정말 분배기를 갈기가 좀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약간 난이도가 있을 때 그때는 만약에 밸브만 누수가 될 때는 그때는 밸브만 교체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작업 공간도 넓고 분배기를 교체하기 원활하다 그러면 밸브만 교체할 땐 차라리 분배기 전체를 교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직수를 틀어주면 이렇게 직수를 틀어주면 보시다시피 요게 들어간 물이 배관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 예를 들어 80m면 아니면 100m면 그 안에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라인에 배관 난방수를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청소도 하고 난방수도 교체해주고 그다음에 에어가 찼다 그러면 에어도 빼주고 이렇게 하면 에어가 다 빠져버립니다. 직수압으로 자 그리고 왜냐면 우리 보일러의 순환 펌프는 압력이 걸리질 않아요. 물에 순환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압이 걸리지 않아서 에어가 차면은 밀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 직수를 사용해서 에어백이를 강제 순환으로 에어백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방 하나가 라인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다 돌려줘요. 그럼 끝났다. 그러면 요걸 잠그지 말고 그 다음 거 열어주면서 뒤에 교체한 밸브를 닫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또 끝났다. 이게 끝났으면 다음 거 난방수 교체할 밸브를 열어주고 교체한 라인은 잠궈주고 그리고 이것도 끝났다. 그러면 이것도 다음 거 열어주고 얘를 닫아주고 이래야 그 라인만 난방수 교체가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열어줘서 한 번씩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다시 반대로 돌아오는 거죠. 한번 더, 한번더 다음 거 다시 열어주고 닫아주고, 다음 거 열어주고 닫아주고, 다음 거 열어주고 닫아주고, 전체를 다 닫으면 안 돼요. 닫으면 압력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간혹 배관이 이게 노후 배관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이 걸리지 않게끔. 항상 모든 밸브 중에 하나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만약에 들어오는 요거를 잠근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밸브를 다 잠그시면 안 되고 하나는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요렇게 난방수 교체가 다 끝났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라인 여기를 잠그던지, 여기를 잠그던지, 아니면 여기를 수도를 잠그셔서, 요것도 나가는 쪽도 잠그, 이 밸브, 이 한수, 요 밸브를, 난방 라인의 밸브를 닫아가지고, 에어가 들어가지 않게끔, 에어가 들어가지 않아서, 배관 안에 물이 빠지지 않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진공을 잡아주셔야, 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암튼, 이렇게 해서, 난방수를 교체하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이제 얘를 열지 않으면 물이 안 빠져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잠겨있잖아요? 근데 물이 안 나와요. 열렸는데도. 근데 얘를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나가겠죠. 예. 아무튼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난방수를 다 교체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제 직수 들어온 날 잠근 다음에 요 밸브는 다 잠궈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물이 에어가 들어가면 그래서 빠지지 않게끔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는 어디까지 직수로 난방수를 교체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요 앞에 보이는 거는 기본적인 부속들로만 이렇게 세팅만 하시면 집에서도 에어 컴프레셔 에어만 있다면 가정 내에서도 난방 배관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난방 배관 청소기인데요. 대신 네 집에 컴프레셔가 있어야 돼요. 컴프레셔가 있어야 되고. 똑같습니다. 원리는 단지 얘는 이제 에어로 함께 같이 밀어주기 때문에 청소도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제 이쪽은 에어 컴프가 들어가고 이쪽은 직수가 들어갑니다. 이제 직수가 아까 여기 이제 직수 들어갔던 라인이 이쪽에 직수를 연결해주고 요, 딱 요거 하나 차이입니다. 이게 주고, 이 난방 공구간에 들어가는 라인이 이 배관 청소기의 출구 라인하고 출수 라인하고 연결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모든 과정은 다 끝나요. 단지 이 라인의 길이기, 이 호스의 길이기는 현장에 맞춰서 거기에 길이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직수를 연결을 하고요. 연결된 상태에서 밸브를 잠그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항상 분배기 밸브는 하나라도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구관 들어간 데는 라인 열어주시고, 이번에는 자, 이 물을 열면 아까랑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물이 들어가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과 같이 똑같아요. 이제 이것만 열었을 때는 아까랑 그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수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공기를 같이 넣어주는 거죠. 이제 공기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청소가 되는 거예요. 예. 물과 함께 에어를 치면서 이런 식으로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배관 내에 슬러지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잘 씻겨 나가겠죠. 그리고 요 한 가지가 또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누수를 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보셔도 뭔지 이제 감이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누수음을 찾는 게 아니라 누수음을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어느 배관에 물이 새고 있어. 어느 배관에서 이 배관에 지금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대로 청음을 하게 되면 청음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 에어와 물을 함께 넣어주면 요 소리를 찾는 겁니다. 소리를 만들어서 찾는 거예요. 누수는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누수도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어서 찾는 겁니다. 만약에
배관의 누수가 누수음이 크게 낮는다면 그 누수음이 나게끔 만들어서 타는 거죠.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거죠. 보시면 이제 물은 없고 이제 물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물은 안 나오고 배관에 에어만 예를 들어서 에어만 빠진다고 생각해 보면 이 소리와 여기에 물을 넣어주게 되면 누수음이 더 증폭을 하게 되겠죠. 더 잘 들리겠죠. 네, 이런 원리입니다. 아,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응용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누수되는 배관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수음을 만들어서 누수를 찾는 겁니다. 예. 아무튼 내 집에 수도물이 들어온다. 직수만 들어와도 이 편사 호수만 가지고 몇 가지 부속만 사용해도 내 집에 난방수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직수를 열어서 직수만으로도 난방수 교체가 가능하고 이렇게 간단한 청소기를 만들었을 때 공압을 함께 이용하면 청소까지 가능합니다. 청소까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셀프로도 충분히 난방배관 청소가 가능하고 다만 공압과 함께 이제 청소를 할 때는 배관 내 적정 압력이 3kg에서 4kg 이하 정도로 조절을 하셔가지고 청소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배관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도 뭐 저한테 전화 주신 분 있는데 이제 그분을 전화를 좀 제가 곱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화를 주시면 제가 누군지 누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할 말만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좋게 답변을 안 드리죠. 적어도 자기가 누군지는 밝히셔야 되고 전화를 주셨으면 아무튼 간혹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이 난방 분배기가 있는데 유독 압력이 안 들어가는 배관이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는 막혔다라는 생각보다는 안 쓰는 배관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모르고 막혔다고 생각하고 압력을 세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다가는 보통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썼던 라인을 죽였다든가 아니면 애초에 뭐 이렇게 시공을 하려고 했다가 마구로 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예 일도 안 들어간다. 이 밸브를 열었는데 그때는 절대 압력을 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배관들은 누수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죽어 있는 배관이 있어요. 밸브들 중에서 유독 압력이 안 들어간 배관이 있습니다. 그 배관은 막혔다는 생각보다는 안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배관은 안 쓰는 겁니다. 예, 그 라인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예를 들어 누수 공사를 했는데 그 누수 부위 거기를 뭐 못 찾아갖고 양쪽 끊는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끊어가지고 막아버리는 양쪽에 마구를 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압력을 넣거나 그다음에 뭐 난방수 교체나 보일러나 뭐든지 압력을 넣는 쪽은 공급 라인은 밸브가 없는 쪽에다 양쪽으로 밸브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개 보면 밸브가 없는 쪽이 공급관이라는 걸 잘 인지하셔가지고 나중에 난방배관 연결해 줄 때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어느 현장을 갔더니 반대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러면 바로 잡아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난방수 교체를 셀프로도 충분히 내 집에 직수를 가지고도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난방의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난방을 하기 전에 보일러도 미리 가동해 보시고 돌려보시고 내 집에 난방이 뭐 예를 들어서 배관을 만져보면 특정 부분 또 난방이 잘 안 되는 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관들은 에어가 찬 배관들이에요. 근데 순환 펌프가 압력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 에어빼기를 하셔도 잘 안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렇게 직수를 넣어가지고 강제로 에어를 빼주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이제 추운 이제 날씨 계절이 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하셔가지고 내 집에 따뜻한 바닥에 난방수가 돌아갈 수 있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집수리다리니 알고 있는 대로 정말 이거는 뭐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요거를 가지고 내 집에 보일러 위치나 구조 뭐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응용하시면 됩니다. 단 이런 원리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